우승을 위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수원대학교도 남아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리고 또 남은 경기도 한 경기 한 경기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광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오늘 맞대결인데 두 팀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광주대학교가 이겼죠. 네,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겼는데 73-64 9점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광주대학교가 더 많은 점수를 앞서면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점수차 마지막 경기 결과는 9점 차 그렇기 때문에 광주대학교는 오늘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한림성심대학교는 오늘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경기 9점 차였고 이번 숫자는 광주대학교가 45개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가 28개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성심대학교가 9점 차의 경기를 했다는 것은 오늘 경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물론 광주의 독주도 예상이 되지만 또 한림성심대학교의 반란, 반전도 한번 점쳐보시고 또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질 텐데 지금 양팀 선수들 벤치에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화이팅을 외치고 이제 코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광주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저한테 왔는데요. 먼저 1번 가드 나이에슬 그리고 5번 가드 홍채린 그리고 10번 포워드 김보연 11번 포워드 서지수 그리고 13번 포워드 강유림 선수가 먼저 출전하고 있습니다. 홈팀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하프라인 쪽에 도열해 있고요. 원정팀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멀리 춘천에서 이곳까지 원정을 왔는데요. 오늘 한림성심대학교는 1번 가드 김민정, 3번 센터 용지수, 그리고 4번 가드 손혜림, 11번 센터 권미나, 그리고 19번 가드 이은지 선수가 오늘 선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양팀 점프홀로 1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주심은 정종호 주심 그리고 박한민, 조철휘 심판이 오늘 경기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자, 양팀의 이번 시즌 맞대결 광주대학교는 오늘 10번째 경기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오늘이 9번째 경기입니다. 자,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부조소리와 함께 이제 1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쿼터 점프홀 자, 툭 치면서 자, 사이드라인 나갔는데요. 자, 심판 판정은 광주대학교 공을 선언을 합니다. 자,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광주대학교가 오늘 홈에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강유림 자 외곽 왼쪽으로 연결 한번 던져봅니다만 수비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유림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공격은 한림성심대학교로 넘어가는 장면. 자, 첫 번째 공격에서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수비가 빛이 났던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김민정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심판 미스. 자, 1번 김민정이 돌파할 때 1번 광주의 나이에슬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나이에슬 선수 2학년 가드 나이에슬의 반칙. 자, 패스 잘 찔러줬죠. 페인트존에서 그대로 슛 득점.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11번 서지수 선수의 득점. 자, 11번 권민아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인사이드 바운드. 하지만 공을 잡을 때 심판 휘슬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반칙 광주대학교의 반칙을 얻어냈고요. 한림성심대학교의 19번 이은지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혼자 드라이빙 돌파. 완벽한 찬스를 본인이 만들었는데요. 이 공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강유림. 외곽 통하지 않습니다. 권민아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고요. 한림대학교의 역습으로 빠르게 코트를 넘어왔습니다. 김민정, 이은지 다시 위로. 이은지 드라이빙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유림 리바운드. 그리고 앞에서 김보연이 치고 들어갑니다. 김보연 인사이드 레이업 성공. 가볍게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광주대학교. 5번 홍채린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1쿼터인데요. 양팀 뭐 지공 작전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원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이은지. 자, 공을 흘렸어요. 자, 심판 휘슬. 자, 공격권. 네, 한림성심대학교 공을 선언을 합니다. 자, 루즈볼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이 넘어졌었는데요. 심판 판정은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아웃 오브 바운스 손흐림 선수가 먼저 공을 던지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자, 안쪽으로 외가. 다시 드리블 김민정. 김민정이 파고듭니다. 점프 먼 거리인데요. 링 밖으로 떨어진 공. 역시 리바운드는 강유림 선수가 해냅니다. 자, 왼쪽 빙글 돌면서 나이아슬 뒤로 파고들죠. 자, 하지만 패스가 조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뺏기지 않은 광주. 강유림 1대1 페이트 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프 성공합니다. 자, 강유림 선수의 움직임이 오늘도 많이 돋보이는데요. 리바운드 장면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리바운드에서도 1등, 그리고 득점 부분도 1등을 달리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홍채린 빠르게 왼쪽으로 돌파해서 가운데까지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만 심판 휘슬. 슛 동작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수비 파울. 19번 이은지 선수가 파울 두 개째를 범합니다. 자,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고요. 이 한림의 이은지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 선수가 지금 파울이 두 개입니다. 7분 20초 남은 1쿼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지은 선수의 파울 두 개, 그리고 자유투 홍채린 1구는 성공.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은지가 잡아서 몰고 들어옵니다. 어렵죠. 자, 파고 들죠. 점프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연결 뛰어가는 광주. 그 전에 아, 심판이 있을 실책이네요. 턴오버 됐습니다. 자, 광주의 11번 서진 선수의 실책. 공격권이 한림성심대학교로 다시 넘어옵니다. 스코어 5대2 석점 광주대가 앞서고 있는 1쿼터입니다. 한림성심 9점매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반대편 잘 봤습니다. 던져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홍채린. 앞으로 왼쪽 광주대학교
멈추지 않고 곧바로 공격으로 넘어오는 모습. 자, 이번에는 실책입니다. 광주대학교 11번 서지수 선수의 실책입니다. 패스를 했는데요. 패스가 상대 선수와 호흡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공격권이 다시 한림으로 넘어옵니다. 자, 한림 성심 계속 두드리고는 있는데 득점이 두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벽을 좀 깨면서 선수들이 좀 움직임이 좋아져야 될 텐데요. 자, 이 돌파 그대로 슛 두 점.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이은지. 하지만 심판 휘슬. 이번에도 이은지 선수의 파울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은지 선수가 지금 1쿼터 지금 6분 16초가 남았는데 벌써 파울이 3개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은지 선수가 한림성심대학교의 에이스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2학년이긴 하지만 득점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조금은 어렵게 시작하는 한림성심대학교의 1쿼터입니다. 이은지 선수를 잠시 빼주고요. 구치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가로채기 성공, 오른쪽 석공입니다. 3대2 찬스, 점프 두 점. 이게 들어가지 않고 골대에 끼고 마네요. 자, 지금 이공이 골대에 끼고 말았어요. 자, 완벽한 3대2 석공 찬스였는데요. 용지수 선수의 슛이 링 사이에 끼고 말았기 때문에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5대2 석점차. 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득점 에이스가 지금 잠시 벤치로 나간 한림성심. 자, 이번에는 자, 단순히 수비가 툭 쳐냈다는 판정입니다. 파울 아니고요. 수비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광주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광주대학교도 이번 시즌 득점이 많이 해주고 있는 팀인데 1쿼터 지금 5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곽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툭 치면서 리바운드 김민정이 따냈습니다. 김민정 왼쪽으로 뿌려줬고요. 다시 왼쪽 사이드까지. 하지만 공은 중앙으로 흘러나옵니다만 백코트 바이레이션이네요.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실책. 자, 한림이 지금 광주대학교의 득점을 5점에 잘 묶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5대2 석점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착착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면 광주도 뭐 그리 시원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슛도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강유림 마무리합니다. 강유림 선수가 리바운드 득점. 오랜만에 광주대 득점입니다. 7대2. 1쿼터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슛. 하지만 백보드 맞고 나오는 공 리바운드 강유림. 빠른 움직임 오른쪽 연결해줍니다. 자, 수비가 들어왔는데요. 뛰어들어온 선수 훅슛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번 판정은 광주대학교 공격 선언됩니다. 용지수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6번 도현지 선수가 들어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이 선수들을 많이 스쿼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고르게 활용하면서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선수들의 자신감을 넣기 위한 이 정은영 감독의 이 생각이 잘 묻어나는 그런 팀입니다. 자, 공 잘 뺏어냈고요. 득점이 필요합니다. 외곽 던지지 못했고요. 김민정 다시 뒤로 석점 던져봅니다. 통하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구지수 선수가 한번 던져봤는데요. 빗나갔습니다. 4분 20초 남은 1쿼터. 다이어슬 인사이드. 자, 들어오면서 링 가까이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역시 강유림의 움직임. 이번엔 심판 휘슬. 트래블링이군요. 자, 나이에슬 선수의 트래블링. 공격권 다시 턴오버 됩니다. 광주대학교도 지금 1쿼터에 7점에 묶여있는 팀. 광주대학교가 시즌 평균 득점이 78.22점. 상당히 높은 득점 역을 보여주면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반면 또 수비력도 54.56점. 실점을 하면서 수비도 상당히 강한, 수비는 가장 좋은 그런 팀입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가 나가는 과정에서 광주대학교의 10번 김보현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계속되는 한림 성심대 공격. 샷클락 8초가 남았습니다. 구지수. 자, 먼저 던져봅니다. 점프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구지수가 따낸 것 같은데요. 심판 휘슬 판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림성심대공을 선언을 하는군요. 자, 구지수 선수가 끝까지 챌린지를 하면서 공을 따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7대2 5점 차, 2점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는 한림성심대학교 공격입니다. 외곽 열렸습니다만 던지지 않았고요. 다시 구지수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자, 구지수가 결국 석점을 넣어주면서 오랫동안 두 점에 묶여있었던 한림성심대학교 오랜만에 득점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책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빠른 석동으로 한림 밀어붙입니다. 자, 다시 뒤로. 하지만 수비 백코트 거의 다 했어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구지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정이 따내서 뒤로 돌립니다. 구지수 다시 왼쪽 구지수 쪽으로 졌는데요. 자, 구지수가 어렵게 하지만 더블팀 걸려있습니다. 자, 공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수비 강유림 공 따냅니다. 아, 광주대학교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외곽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혼전. 하지만 한림성심대 공 따냈고요. 빠르게 손예림 선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이슬 선수가 파울로 끊어버립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나이슬, 그리고 팀 반칙은 세 개 두 개째를 기록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광주대학교도 선수 교체를 하죠. 6번 김진희 선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11번 서지수 선수가 벤치로 나갑니다. 자, 김진희 선수는 또 이 대학 리그에서 상당히 또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서 프로에서도 탐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리바운드 김보현 선수가 따내서 빠르게 넘어가는 광주입니다. 김진희. 김진희 오른쪽으로 연결. 나이에슬 홍철인. 장철인 왼쪽 드립을 팝니다. 자, 샤크락은 6초. 자위트 부근에서 점프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유림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림에서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공격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헤인사이드 오랜만에 안쪽으로 투입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아요. 권민아의 슛이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안쪽 점프. 심판 휘슬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빠른 패스에 이은 강유림의 반응. 자, 강유림이 받자마자 슛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었던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강유림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는데 강유림 선수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반면 자유투는 71%의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그렇게 높은 성공률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꾸준히 넣어주고 있는 강유림 선수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자, 팀의 자유투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광주대학교가 51.47%, 7개 팀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자유투 성공률인데, 자, 이 강유림 선수 홀로 자유투를 잘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 스코어 9대5가 됐습니다. 자, 이제 1쿼터에 조금 초반 답답했던 모습이 조금 풀리면서 양팀 득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고현지가 뒤로 내줬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권민아. 자, 안쪽에서 들어와서 점프 2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권민아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광주대학교 공격으로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1쿼터 1분 14초 남았습니다. 김진희 가운데 강유림 외곽까지 나와서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 나이아스를 어렵게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본인이 직접 흐르는 볼을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패스 나가는 과정에서 한림성심대학교 끊어냈고요. 손혜림. 자, 빠른 판단이 필요하죠. 자, 건민아 다시 뒤로. 역시 광주의 수비가 정말 좋은데요. 상대 움직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정. 자, 김민정 빙글 돌면서 자, 잘 내줬죠. 하지만 이 공을 잡지 못하네요. 자, 김민정 선수가 360도 스핀을 걸면서 수비를 젖혀냈고 패스를 잘 찔러줬는데 이 공이 확실한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득점하지 못했던 한림 9대5 넉점 차는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30초도 채 남지 않은 1쿼터입니다. 점프 나이아슬 만들어냅니다. 나이아슬이 페인트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15초 구지수
석점 출시 중 구지수 다시 뒤로 연결 권민아 쪽 하지만 뺏어냅니다 강유림 스틸 성공 본인 직접 마무리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 쿼터를 마무리 짓는 강유림의 2점 성공하면서 스코어 13-5로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야 정말 이 강유림 선수 대단하네요 득점도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고 가로채기 뭐 리바운드 모든 면에서 1쿼터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한림성심대학교 1쿼터 득점이 좀 저조했는데 2쿼터에서는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기를 좀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13-5 1쿼터 종료됐습니다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여자부 경기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1쿼터 13-5 8점 차 광주대학교가 앞선제 끝이 났는데요. 자, 양팀 모두 1쿼터에는 몸이 많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 조금 많이 보였던 1쿼터였습니다. 자, 특히 한림성심대학교의 득점이 조금 저조했는데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권민아 이 두 선수밖에 득점이 없었던 1쿼터였습니다. 자,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강유림 선수가 8점, 홍채린 석점, 나이슬 선수가 2점을 넣으면서 10석점을 만들어낸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광주대학교도 그리 많은 득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출발이 일단은 광주가 좀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고 뒤지고 있는 성심. 성심은 스코어지만 득점이 많이 없었다는 게 지금 아쉽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성심의 이 득점이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심판 판정이 네, 광주대학교 공을 선언을 했는데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백코트를 해버렸어요 네, 심판 콜센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계속되는 광주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강유림 득점, 어시스트 뭐 모든 부분에서 꽤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유림 선수인데요 샤크락 6점 원거리 던졌는데 들어갔습니다 이 점수는 두 점인가요? 자, 두 점이군요. 광주대학교 두 점, 득점. 장지은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장 장지은의 첫 득점. 15-5 10점 차 하지만 슛 블락 강유림! 블락 슛으로 상대 공격 끊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가지고 왔습니다. 외곽 던져봤습니다. 석점 끝입니다. 완벽한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 성공하는 김보연. 오늘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18-5 김민정, 한림 외곽으로 구지수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강유림. 위치 싸움이 좋죠. 김보연 그리고 안쪽 인사이드 공을 놓쳤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안쪽 와이드 오픈 또다시 찬스입니다. 이번에 꽂아넣습니다. 두 개 연속 성공시키는 김보현 석점 21-5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자 2쿼터 시작하자마자 지금 광주대학교가 퍼붓고 있거든요 한림대학교들은 한림성심들은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두 팀의 1차전 9점 차 경기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강균의 블럭슛 걸렸고요 장지은이 공을 몰고 가면서 왼쪽 다시 한번 김보영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하지만 리바운드를 따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강유림의 리바운드였고 두 점 원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규지수가 앞으로 줬고요 자 뛰어들어오는
자, 지금 손혜림 선수가 좀 던져줬으면 했는데 손혜림 선수가 이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던져주질 못했고요. 그리고 조금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트래블링이 나면서 공격권이 다시 광주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팀을 맡고 있는 정은영 감독인데요. 자, 이번 시즌 4강을 목표로 왔는데 이번 시즌 지난 시즌 그리고 그전 시즌보다 더 4강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들 계속 중요한 경기들이 남겨주고 있는데, 자, 오늘 물론 1위 팀 광주를 상대로 승리하면 좋지만 승리를 못하더라도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다음 경기들의 다음 경기를 이어가는 데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2쿼터 7분 49초 남은 상황 5점. 자, 그 목표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정은영 감독이 또 벤치에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만들어줄 것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이번 시즌 3승 5패인데요 극동대 그리고 전주비전대 단국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난 시즌 2승 8패였고 그전 시즌 3승 9패였는데, 자, 이번 시즌 그전 시즌보다는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목표로 세웠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광주를 만나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팀을 만나도 이번 시즌 많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유독 좀 많이 흔들리는 한림성심대입니다. 자, 그만큼 또 광주가 지난 경기 조금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이 더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유림 놓쳤습니다. 빠른 공격 넘어오는 한림 왼쪽으로 연결. 김민정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결단은 센터 쪽이군요. 용지수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김진희가 빠르게 리바운드 따라서 페인트 존까지 공을 물고 왔습니다. 다시 외곽 열렸죠.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장진이 한번 던져봤는데요. 빙 맞고 떨어지는 공 리바운드는 한림성심에서 잡았습니다. 자, 손혜림 가운데 다시 한번 용지수 1대1 다시 손혜림 던져줘야죠. 하지만 김민정의 양보. 김민정 넣습니다. 석점 성공. 자, 2쿼터 첫 득점 그리고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한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김민정 선수가 석점으로 해결해주면서 석점 성공하지만 곧바로 쉽게 득점 만들어내는 광주대학교 강유림 선수입니다. 인사이드에서 정말 독보적인 모습을 강유림 선수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곽 다시 한번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석점 김민정 연속 석점 두 개 꽂아놓습니다. 23-11 12점 차. 하지만 빠르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강유림. 자, 광주가 빠르게 한번 들어와서 레이업까지 날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가로채기 시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는 광주. 샤클락 3초. 자, 인사이드 페인트 존까지 왔습니다만 샤클락 1초를 남겨놓고 심판 휘슬. 한림성심의 수비 파울입니다. 자, 한림성심의 5번이군요. 5번 윤영주 선수의 파울. 자, 그리고 슛 동작도 아니었고요. 샤클락은 1초가 남았습니다. 자, 이번 수비 하나 성공하고 한림성심이 득점을 하게 된다면 1쿼터 부진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를 좁힐 수 있는데요. 자, 샤클락이 다시 리바운드 14초로 늘어났었군요.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강유림. 아, 강유림 뺏길 뻔했습니다만, 자, 강유림과 자, 홍채린 선수인가요? 자,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동선이 엉키면서요. 김진희 선수군요. 강유림 선수 그리고 김진희 선수 동선이 엉키면서 공이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림성심의 공격 왼쪽 김민정. 연속 두 개 석점을 성공했던 김민정이 뒤로 내줬습니다. 다시 외곽 쉽게 던지지 못하죠. 자, 공격권 넘어갔어요. 자, 드리블 미스. 드리블 하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일어났습니다. 공격권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고요. 공격권은 다시 광주로 넘어갔습니다. 자, 쫓아갈 수 있는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고비에 이런 시책이 나오는 한림인데요. 자,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잘 따냈죠. 겁니다.
추격하는 점수가 필요한 한림인데요. 광주는 이 추격을 좀 더 계속 막아줘야 쉽게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번엔 수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한림성심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 자, 반면 광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4분 55초 남은 이 쿼터입니다. 겁니다. 선수들의 동선이 조금 엉켰고요. 다시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파고들면서 올려놨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죠. 자, 샷클락 바이레이션이군요. 링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샷클락 바이레이션. 공격권 광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 득점 기회를 놓치는 한림성심. 물론 광주 수비가 강력한 것도 있지만 이 한림이 좀 득점을 해줄 때 해줘야 되는데요. 석점! 이렇게 허용을 하거든요. 성공합니다. 석점 성공. 광주대학교 10번 김보연 다시 한번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오늘 3개 석점. 구지수 석점을 던져보는데요. 꽂힙니다. 구지수의 석점. 자, 구지수가 던져서 넣으니까 이 관중석에서 놀라는 탄식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게 완벽한 자세는 아니었거든요. 와, 26대 14, 12점 차 다시 됐습니다. 자, 수비 압박에 걸려있죠. 샷클락 4초, 3초 공을 뺏기지 않았고요. 1초 샷클락 바이레이션. 던지는 이것도 인정이 되지 않죠. 부자가 올린 뒤에 던졌습니다. 공격권 다시 한림성심대학교로 넘어왔는데요. 26대 14, 다시 한번 점수를 좁힐 수 있는 한림성심의 공격이 될 수 있을지요. 3분 50초 남은 이 쿼터. 자, 이 18점, 뭐 20점 가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2점, 그리고 한림도 조금씩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수비 파울이죠. 구지수 선수가 잡을 때 장지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장지은 선수의 첫 번째 파울, 광주대 장지은의 파울. 그리고 광주대 2쿼터의 첫 파울입니다. 한림성심. 겁니다. 자, 안쪽 뛰어들어오는. 자, 송혜림 넣어야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이은지 선수입니다. 자, 1쿼터 초반에 반칙 3개를 하면서 벤치로 나갔던 이은지 선수가 들어와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점수는 10점 차. 파고들면서 레이업. 자, 강유림 대단합니다. 벌써 지금 12점째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석공 페인트. 하지만 권민아 선수가 이 득점을 놓쳤습니다. 자유투 두 개. 추가 자유투로 갈 수 있는 길을. 자, 이번 두 점 슛이 실패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데 만족해야 되는 권민아 선수입니다. 권민아의 자유투 7. 한림성심대는 자유투 성공률 63.64%,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1구는 놓치고 마는 권민아 선수입니다. 3분 남은 2쿼터, 권민아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권민아의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이제 점수차가 11점 차가 됐습니다. 장지은 왼쪽으로.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김진희 들어가네요. 김진희 오늘 첫 득점 레이업. 어렵게 링에서 몇 번 튕기면서 들어갑니다. 30대 17, 13점 차. 자,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잘 줬죠. 이은지가 반대편으로. 구지수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두 점이군요. 아, 석점 맞습니다. 구지수의 석점. 구지수도 석점수 3개째.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석점수를 넣어주고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62점을 득점했는데 57점이 석점슛 득점이에요. 자, 강유림 이번에 인사이드에서 점프슛 시도할 때 파울을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데 만족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한림성심의 윤현준 선수의 두 번째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강유림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자, 강유림 선수는 1쿼터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다 성공을 했거든요. 자, 2쿼터에 얻어낸 자유투도 1구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엔 실패하네요. 두 번째 절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11점 차. 자, 구지수 오픈 찰스 석점 꽂아놨습니다. 점수 차를 8점으로 만드는 한림성심. 그 중심에 구지수가 있습니다. 석점으로만 12점을 넣고 있는 구지수입니다. 석점 하나는 탁월하네요. 자, 강균이 페이팅 모션 수비에서 쳐내면서 득점. 인사이드의 최강 강유림입니다. 다시 10점 차. 33대 23. 2쿼터 1분 30초 남았습니다.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김보연. 그리고 손혜림 선수가, 김보연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갈 때 파울로 끊습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손혜림. 그리고 1분 26초 남은 2쿼터입니다. 자, 김진희가 서서히 물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한번 시작해보는데요. 10점 차. 외곽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링 맞고 나오는 공. 리바운드 손혜림이 따내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오른쪽 다시 한번 구지수 석점으로 한번 던져보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혜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자, 이제는 잘 젖혔고 인사이드 와서 레이업 하지만 수비 파울. 광주대학교 9번 장지은 선수의 두 번째 파울. 이은지 선수가 돌파할 때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이은지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이은지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 64%였는데요. 1구는 성공합니다. 64.71% 시즌 자유투 성공률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 한번 붙어보는데요. 자, 이거 흐르는 공 따냈고 본인이 직접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강유림 리바운드. 이번엔 치고 나갈 수 있는 광주. 광주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왼쪽. 자, 석점 라인 확인하고 석점으로 성공시킵니다. 자, 장지은의 석점 역시 주장. 멘탈이 아주 강하군요. 30초 남은 2쿼터. 12점 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들어가네요. 27대 36. 석점슛 성공. 자, 10초 9초. 이번에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림성심 득점할 수 있습니다. 3초 2초 하지만 공을 놓쳤어요. 이러면서 2쿼터 끝이 나고 맙니다. 2쿼터 종료 스코어 36대 27. 자, 8점 차였던 1쿼터 마무리. 2쿼터가 끝날 때는 36대 27. 9점 차로 한 점 더 벌어졌긴 했습니다만 2쿼터 초반 많이 벌어졌던 점수에 비하면 점차를 많이 좁혔던 한림성심이고요. 그리고 추격을 많이 허용한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9점 차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이제 3쿼터, 4쿼터는 또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림성심 입장에서는요. 자, 광주대학교 입장에서는 더 도망가는 3쿼터, 4쿼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 뒤에 이 3쿼터로 이어질 텐데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3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삐뚤어졌는데 살짝.
네,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부 경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 광주대학교에서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여자부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대학리그인데요. 여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대학교 그리고 수원대학교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광주대학교는 지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한림성심대학교는 4강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일단은 3위로 용인대학교가 달리고 있는데 용인대학은 조금 안정권이라면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지금 한림성심대학교 그리고 극동대학교 건국 단국대학교까지 이렇게 세 팀이 지금 이 한 장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오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다음 경기 한림성심대학교는 단국대 그리고 전주비전대 극동대 이 4강을 싸우는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싸우는 팀들과 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한림성심대학교. 광주대학교는 이제 전주비전대와 수원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전승을 향해 가고 있는 광주대학교인데요. 어떻게 이번 여자부 정규리그가 마무리될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 리그를 즐기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 2쿼터 분석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어 36대 27, 9점 광주대학교가 앞서고 있고요.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광주대학교가 23개,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가 1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강유림 선수가 광주대학교는 12개 제일 많고요. 반면에 한림성심대학교는 권민아 선수가 7개로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득점은 광주대학교 역시 강유림 선수가 15점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구지수 선수가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지수 선수가 석점슛만 지금 4개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 9점 차, 한때 16점까지 벌어졌던 점수차가 9점까지 좁혀졌습니다. 자, 추격하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될 수 있을지, 그 추격을 뿌리치고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후반 3쿼터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파울을 많이 했던 이은지 선수가 3쿼터는 스타트를 하는데요. 왼쪽 겁니다. 인사이드 페인트 존까지 들어왔습니다. 직접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강유림. 자, 두 명, 세 명이 에워싸는데도 공을 따냅니다. 자, 그리고 빠른 접공으로 몰아붙이는 광주 인사이드 잘 줬죠. 나이스 득점. 자, 광주대학교의 팀플레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한 번에 속공 빠른 스타트, 하지만 이걸 놓쳤어요. 자, 한림성심도 퀵스타트를 한번 보여줬는데 자, 이 공을 놓쳐버리고 맞는 용지수입니다. 광주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나이스 다시 뒤로 연결. 뺏기지 않았습니다.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희 슛 노골. 권민아가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이은지. 자, 이번에는 조금 전과 다르게 조금은 천천히 넘어가 왔습니다. 이은지. 이은지 신거리 점프 두 점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김진희. 앞으로 길게 줬습니다. 홍채린. 다시 장지현이 뒤로 연결. 김진희가 인사이드, 하지만 공을 뺏어내는 용지수입니다. 용지수가 내줬고 하지만 또 공격으로 매끄럽게 가지 못하는 한림성심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광주대가 강팀이에요. 한림성심도 정말 잘 싸워주고 있는데 강팀을 상대로 지금 이번에 실책이 나왔습니다. 자, 공격권 다시 광주로 넘어갑니다. 자, 강팀을 상대로 잘해주고 있다는 게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한림성심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3쿼터 출발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내주는 홍채린, 그리고 마무리는 강유림입니다. 강유림의 두 점. 또 한 번에 길게 앞으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민정 두 점 득점. 자, 공 실점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하는 한림성심의 빠른 템포의 공격. 지금 먹히고 있는데요. 득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점 차 40대 29. 강유림 뒤로 빼졌는데요.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젖혀내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김진희. 김진희의 두 점.
자, 이은주도 빠르게 돌아왔어요. 수비 파울. 자, 이은지가 망설임 없이 돌파를 시도하면서 상대 파울을 얻어냈거든요. 자, 광주대학교의 5번 홍채린 선수의 첫 번째 파울입니다. 계속되는 한림성심의 공격인데, 자, 정은영 감독. 자, 오늘은 참이 매 쿼터 시작할 때가 조금씩 힘드네요. 1쿼터도 시작이 힘들었고 2쿼터도 시작이 힘들었는데 3쿼터도 지금 힘든 모습. 용지수 빨리 줘야죠. 다시 오른쪽 인사이드 페이트 존에서 용지수 올라갑니다만 블록 막혔습니다. 공 뺏어내는 광주대학교. 오른쪽 장지은. 장지은 드라이빙 내줬습니다. 다시 외곽까지 던지지 않고 자, 파고들면서 슛 모션.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42대 29, 13점 차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김진희입니다. 슛 동작 파울, 자유투 두 개입니다. 김진희의 첫 번째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득점 김진희입니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4학년 김진희 선수 3학년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용지수의 리바운드. 자, 상당히 압박하는데요. 자, 수비 받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이은지 선수가 순간 에어쌈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비 맞고 공이 나가면서 다행히 한림성심 공격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을 한 10초를 보내면서 넘어왔어요.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빠른 템포의 공격! 바스켓 카운트 얻어냅니다. 자, 곧바로 시작하면서 바스켓 카운트 손혜림 선수의 득점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추가 자유투. 손혜림 선수가 오늘 득점이 없는데요. 슛을 많이 던졌는데 첫 득점이 나왔고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아쉬운 한림성심인데요. 자, 김진희가 빠르게 또 몰고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강유림 공 뺏겼습니다. 이은지 직접 몰고 가면서 직접 해결하는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쳤습니다만 수비선 맞고 나갔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툭 쳐봤는데 같은 편 선수가 없었습니다. 12점 차. 여전히 3쿼터도 어렵게 시작한 한림성심인데요. 가로채기 성공. 자, 이은지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은지의 3쿼터 첫 득점.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7점, 8점을 기록합니다. 10점 차. 외곽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자, 김민정 선수가 리바운드 잘 따냈군요. 왼쪽 다시 이은지, 오른쪽 김민정. 자, 외곽에서 공이 돌면서 김민정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빅 맞고 나온 거 리바운드 쓰러졌습니다만 공 따내는 한림성심. 다시 한번 손혜림 인사이드 외곽 또 던져야죠. 하지만 안쪽으로 선택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은지. 자, 리바운드 이은지 슛도 실패. 이번 슛도 실패. 다시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는 광주 달립니다. 인사이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한림성심 빠르게 또 가야죠. 하지만 이은주 선수가 공격 템포를 늦춥니다. 자, 순간 양팀이 빠르게 몰아붙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득점 없이 몰아붙였던 순간이었는데요. 43대 33 10점 차. 그리고 타임아웃. 한림성심에서 3쿼터에서도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정원영 감독의 작전 시간인데요. 자, 10점 차를 다시 만드는 한림성심인데 자, 10점 차보다 더 좁힐 수 있는 기회가 한림성심 많았었는데 이 3쿼터도 조금 어렵게 시작하면서 그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 학우들이 또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광주대학교인데 이 학우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응원 성원 때문에 또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무패 행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오늘 경기 포함해서 세 경기만 더 이기면 리그 시즌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광주대학교 학우들도 하고 있을 텐데, 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그 힘을 힘입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면 한림성심대학교 조금은 계속 맥쿼터 시작이 어려운데요. 자 이 거비고비를 잘 넘기면서 착실하게 쫓아가야 되는 한림성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내주지 않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광주대학교도 이 쿼터 한때 16점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지금은 10점 차 이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주대학교인데요. 자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경기가 이어질지, 한림성심이 점수차를 좁혀갈지, 국성경 감독인데요. 자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시즌 정말 해피한, 행복한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국성경 감독인데, 자 오늘은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에는 크게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 일단 표정에서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43-33 10점 차, 그리고 5분 5초 남은 3쿼터입니다 한림성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샤클락은 11초가 남아 있습니다. 수비 하나 해야 되는 광주, 그리고 10점에서 한 자릿수대로 점수차를 좁혀야 되는 한림입니다. 사인 맞지 않을 뻔했죠. 오른쪽 드라이빙 손해림, 리버스 레이업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용지수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공격권 광주대학교입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한림성심, 그리고 상대 추격을 막아내는 광주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광주의 기회, 홍채린 인사이드. 자 뺏어냈어요. 자 강력한 수비로 공격권 다시 얻어냅니다. 갈 수 있을지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윤영주가 레이업 놓쳤고 리바운드 광주 가운데 치고 들어갑니다. 자 본인이 직접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리바운드 김민정이 따냈고요. 이은지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을 조율합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김민정, 자 선수배 또 걸렸습니다. 공격권 광주로 다시 넘어오면서 김진희, 홍채린 인사이드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와서 슛블락으로 막아냅니다. 이은지 선수가 이 강유림 선수를 또 막아내는군요. 두 동갑내기 2학년 선수인데요. 두 선수가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 2학년 선수들이 해두고 있습니다. 강유림 쪽으로 왔고요. 자, 두 명이 에워싸는데요. 강유림 어렵게 공을 살려냅니다.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김민정 리바운드. 자, 김민정 선수가 가든 포워드인데 리바운드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공을 잡을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득점에서도 오늘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3분 30초 남았습니다. 한림성심 쫓아갈 수 있는 기회, 레이업 블락 막혔습니다. 앞으로 길게 빠른 속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공 레이업 들어가네요. 성공시킵니다. 광주대학교 장지은 주장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냈고, 광주는 풀코트 프레싱 전면 강압 수비로 응수합니다. 자 넘어가야 돼요. 가로채기, 자 상하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심판 판정은 광주대 공격을 선언하는군요. 자 침착하지 못했던 양팀, 하지만 결국 공격권은 광주대학교로 넘어갑니다. 45-33 12점차 광주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광주대학교도 상대의 숨통을 많이 끊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12점 정도는 쫓아갈 수 있는 점수인데요. 나이에슬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김민정 나이에슬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광주대학교 1번 나이에슬의 반칙, 상대 속공을 저지하는 파울입니다. 나이에슬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 한림성심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은지, 이은지가 드리블 다시 가운데로 왼쪽 손해림. 자 더블팀 붙었죠. 공 뺏기나요. 자 흐르는 볼 뺏어냅습니다. 광주 강력한 수비 성공, 그리고 석공으로 갑니다. 레이업 미리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다시 알림. 오늘
한림성심대학교 리바운드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공격 이어갑니다. 레이업! 하지만 블락킹!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13번이군요. 광주대학교의 13번 강유림 선수의 파울. 오늘 개인 반칙 첫 번째 반칙, 하지만 이 반칙이 슛 동작 파울로 간주가 됐고요. 자, 유투 두 개가 이은지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45대33, 첫 번째 자유투 이은지 놓쳤습니다. 시즌 자유투 성공률 64%대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요. 첫 번째 자유투 실패,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11점 차, 45대34. 라이언스 오른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공 연결되는 광주입니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장시현 던졌습니다만 짧았어요. 윤영주가 리바운드를 가져옵니다. 윤영주의 드리블, 나이스리 끝까지 수비합니다만 윤영주 달리고요. 넘어졌는데 심판 휘슬, 파울이에요. 나이스리 선수에게 파울을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이스리 선수가 개인 반칙 4개째고요. 그리고 광주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무조건 주어지겠습니다. 2분 2초 남은 3쿼터입니다. 45대34, 11점 차. 한림성심이 튀져 있는데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 놓은 상황. 윤영주가 자유투를 던집니다. 홈팬들은 야유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뚫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자유투 에어버립니다. 자, 이 관중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윤영주 두 번째 자유투, 1학년 승용을 졸업한 선수인데요. 두 번째는 깔끔하게 성공해줍니다. 윤영주 선수 오늘 경기 첫 득점. 45대35, 10점 차. 강유림 드리블 다시 가운데로. 자, 빠르게 몰고 옵니다. 자, 저쳐냈고 레이업! 슛 동작 파울. 김진이 돌파할 때 한림성심대학교 슛 동작 파울을 범하고 맙니다. 19번 이은지 선수가 파울 4개예요. 이렇게 되면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자, 한림성심의 에이스 이은지 선수가 파울 4개, 파울 트러블. 자, 이 득점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보다 이 한림성심 입장에서는 이은지 선수의 파울 트러블이 좀 마음에 걸릴 텐데요.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하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비 전환. 윤영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었는데요. 강압 수비 뚫어내면서 넘어오는 김민정. 김민정이 오른쪽으로 다시 뒤에서 윤영주. 손혜림 다시 윤영주. 자,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은지가 잘 커버했고 드리블 이은지 올려놨습니다. 슛 동작 파울. 자, 이 두 개 얻어내는 이은지 선수입니다. 강유림 선수의 파울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반칙 두 개째 강유림. 팀 파울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 일곱 또 놓칩니다. 이은지 조금 전에도 자유투를 놓쳤었는데 이번에도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 자, 조금 더 점수를 좁혀야 되는 한림성심 입장에서는 한 점 한 점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도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는 따냈습니다. 용지수. 그리고 석점 통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광주 앞으로 길게. 자, 강력한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끌어내면서 공간으로 나오는 광주. 왼쪽 열렸죠. 파고듭니다. 다시 인사이드 강유림 레이업 성공. 정확합니다. 강유림. 강유림 선수가 오늘 경기 거의 19점 정도를 득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역시 오늘도 에이스다운 활약 강유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광주입니다. 석점 김민정 짧았습니다. 광주 빠른 속공 오른쪽 나이슬 공을 놓쳤습니다. 나이슬이 공을 놓치면서 공격권은 한림성심으로 넘어갔고요. 3쿼터 43.8초가 남았습니다. 전면 강압 수비 광주. 손혜림 다시 윤영조. 자, 넘어가야죠. 자, 합커트는 넘어왔습니다. 김민정. 자, 김민정 드리블 인사이드에 돌면서 슛 2점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잡아서 마무리합니다. 용지수의 득점, 오늘 경기 첫 득점이군요. 48대37, 11점 차. 장지은. 자, 한번 가로채기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수비 파울.
이번에는 1번 나예슬 선수를 수비하던 1번 김민정 선수의 파울인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김민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공격 이제 8초 남은 3쿼터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진희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3쿼터 마무리하는 광주대학교 점수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3쿼터 50대 37 16점 차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16점 차 어렵게 점수를 조금씩 조금씩 광주가 벌리고 있고 한림성씨는 허용했던 3쿼터인데요. 자, 4쿼터 한림성씨는 반전이 필요하고요. 광주는 이대로 계속 쭉쭉 나가야 되는 광주입니다. 자, 경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4쿼터에서 확인하시죠.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9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대학교, 3승 5패 공동 4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50대 37, 13점 광주대가 앞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정말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느냐 그리고 4강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보느냐, 이 두 팀의 분명한 이유가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요. 자, 광주는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승으로 우승을 하고 싶을 거고요. 한림성심은 오늘 승리 아니더라도 오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통해서 다음 경기를 좀 더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쿼터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아이사이드 파고들면서 2점 나이에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직접 리바운드를 잡아서 뒤로 연결 홍채린 외곽 열렸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혼전해서 따내는 한림성심입니다. 오른쪽 다시 이은지 김민정 돌파 왼쪽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네요. 김민정의 패스 손혜림이 잡을 순간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격권 다시 광주로 넘어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 자, 광주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점수를 벌려놓고 식스맨들을 좀 더 투입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클 텐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림성심입니다. 자, 이번에도 수비 하나 하면서 공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광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던지죠. 나이에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김민정 따냈습니다. 빠른 공격 가야죠. 이은지 두 점 성공합니다. 자, 이은지의 중거리 슛이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4쿼터는 처음으로 오늘 경기 처음으로 매 쿼터마다 힘든 쿼터를 시작했었는데 처음으로 한림성심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기록합니다. 50대 39 11점 차. 자, 지금 손혜림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손혜림 선수가 파울이 4개째고요.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선수들을 좀 대거 교체를 해주는군요. 김민정 선수 그리고 용지수, 윤영주 선수가 나가고요. 구지수, 도현지, 권민아 선수가 들어옵니다. 구지수 선수는 오늘 12득점 모두 다 석점으로 꽂아놨던 선수인데요. 강유림 인사이드 돌파 레이업 하지만 파울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강유림! 그리고 그 파울은 권민아가 범했습니다. 권민아 선수의 오늘 첫 번째 반칙이 추가 자유투를 허용하는 반칙이 됐습니다. 추가 자유투 강유림. 오늘 경기 지금까지 19점 그리고 20점째를 기록하는 강유림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20득점 그리고 오늘 16개 리바운드를 또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강압 수비로 상대 공격을 천천히 넘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11초 남은 샷클락. 안쪽 좋죠. 잘 봤습니다. 외곽으로 연결 오픈 찬스 석점 성공합니다. 강유림 석점. 자, 점수를 9점으로 만드는데요. 11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자, 4쿼터는 출발이 좋은데요. 자, 안쪽 나이스. 이때 파울입니다. 11번 권민아의 파울. 권민아 선수 개인 반칙 두 개째.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나이슬 선수에게 자유투를 주어줍니다. 나이슬 선수가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데 계속해서 경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1구 놓쳤어요. 3000포 요구를 졸업한 2학년 나이슬 선수인데요. 179cm의 키가 큰 신장이 좋은 가드입니다. 169cm요. 네. 자,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54대 42 12점 차. 수비가 파울로 끊군요. 자, 5번 홍채린 선수의 파울입니다. 홍채린 선수에게 반칙 두 개째. 점수는 12점 차 7분 52초 남은 4쿼터. 한림성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도현지 돌파. 도현지의 슛모션 올려놨습니다만 이공 빅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강유림. 자, 광주 역습 빠르게 가운데로 공을 물고 왔습니다만 호흡이 조금 맞지 않은 듯 다시 공격을 시도해야 되는 광주입니다. 오른쪽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상대 추격 의지를 거꾸로 놓는 광주대학교 9번 장지은의 석점. 57대 42 15점 차. 더 도망갑니다. 가로채기 시도 실패. 자, 선수가 비어있죠. 구지수 던지지 못합니다만 트래블링이에요. 구지수의 트래블링. 자, 던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석점 슛이 정확한 선수거든요. 자, 이번엔 조금 아쉬운 실책. 구지수 선수의 트래블링. 15점 차. 강유림 뒤로 연결 왼쪽 던져봅니다만 슛블락 걸렸습니다. 강유림 그 공을 따내서 다시 외곽으로 연결해줬고요.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만 수비 파울. 아, 지금 13번 선수요, 광주대학교 강유림 선수에게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격권은 한림성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점수는 15점 차 변함이 없습니다. 추격이 빠른 시간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 한림성심인데요. 자, 인사이드까지 들어와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를 따내는 광주 달립니다. 왼쪽에서 뛰어 들어오는 장지은. 하지만 멈추면서 볼 곳 찾았고요. 인사이드 웨이트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지수 앞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견제를 하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광주 장지은. 자, 던져줘야죠. 줄 곳이 없어요. 어렵게 살려내는 손혜림. 다시 오른쪽 권민아. 자, 권민아가 파고 드는데 이게 백보드 맞고 나갔습니다만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자,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한림성심입니다.
5분 59초 남은 상황. 그리고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뒤로 연결 툭 치면서 다시 한번 공격을 끊어보는 나이에슬. 계속되는 샷클락은 4초. 이 공이 떠나서 선수가 잡는 순간부터 카운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은지 선수가 천천히 던져주려고 했었는데 심판이 잡아서 이은지 선수에게 빨리 던지라고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슛 동작 반칙이군요. 샷클락 바이레이션 아니고요. 광주의 13번 강유림 선수의 네 번째 반칙이 됐습니다. 자, 강유림 선수가 파울 관리를 잘해왔는데 이 4쿼터 들어서 계속해서 파울을 범하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한림성심대학교 1구 성공합니다. 권민아 자유투 1구 성공. 지난번에는 자유투를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켰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권민아 2구 들어갔다 나옵니다. 강유림 교체하지 않고 리바운드 따냈고요. 넘어왔습니다. 자, 양팀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나이슬적으로 하지만 받는 순간 파울 손혜림. 손혜림 선수도 반칙이 4개일 것 같은데요. 아, 5반칙이군요. 손혜림 선수의 5반칙 퇴장.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5반칙 퇴장이 나옵니다. 파울 아웃 손혜림. 5개 반칙을 범하면서 5반칙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 작전 시간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57대 43 연락점 차. 그리고 5분 37초 이 물리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점수는 아닙니다. 순식간에 잡힐 수 있는 점수 그런 스코어가 지금 연락점 차인데 자, 일단은 상대가 또 강한 광주이기 때문에 한림성심으로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스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기 전에 한림성심은 좀 더 따라잡아야 되겠고 광주대 입장에서는 한림성심이 넘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점수를 벌려놓으면서 4쿼터 편안하게 산뜻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광주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림성심대학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5분 37초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광주는 연승을 달리고 있고 한림성심은 목표했던 4강 지난 시즌, 지난 시즌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시즌은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 4강을 가기 위해서는 승리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한데 오늘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얻어가야 되는 한림성심인데 그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 나이아슬 선수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만 자, 먼저 움직였다는 심판 판정인가요? 공격권이 한림성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역시 파울 트러블 걸려있는 이은지 드리블로 하프코트를 넘어왔습니다. 왼쪽. 자, 빙글 돌면서 하지만 뺏겼어요. 뺏겨내면서 앞으로 길게 줬고 장지은 김진희 김진희 선수 장지은 선수 이 두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머리띠를 하얀색을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보기에 헷갈립니다. 번호도 6번 9번 비슷하고요. 자, 뒤에서 한번 권민환 선수가 한번 툭 쳐봤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권민아 선수의 세 번째 반칙. 그리고 이제 한림성심도 팀 반칙에 걸리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유투를 강유림 선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5분 7초 남은 4쿼터 점수는 16점 차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강유림의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강유림 오늘 득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20점 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은 25번째 득점 강유림 61대 43. 역시 오늘도 강유림 선수가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고 있는데 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는 한림성심 더 이상 늦으면 추격은 힘듭니다. 자, 이번엔 두 점 던질 때 수비 반칙. 자,
6번 선수군요. 김진희 선수의 반칙입니다. 김진희 선수의 오늘 첫 번째 반칙.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도현지 선수입니다. 동주여고를 졸업한 1학년 포워드 도현지 선수입니다. 1구 성공. 도현지 선수가 자유투 1구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61-44.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광주대입니다. 자, 광주대가 리바운드도 4쿼터에서도 잘 따주면서 좀처럼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채린 다시 뒤로 드리블. 자, 열렸죠. 던집니다. 홍채린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윤지. 앞으로 길게 뛰어가는 건미나. 건미나가 쉴 곳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하지만 컷인 플레이. 자, 두 점 놓칩니다. 이지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은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1-44. 강유리 다시 외곽으로 장지은 샤클라고 저 장지은 돌파 레이업 빙글 돌면서 리바운드. 강유림 돌면서 점프 슛되죠. 마무리 씌워놓습니다. 강유림 27번째 득점. 오늘 27점을 퍼붓고 있는 강유림 선수입니다. 3분 45초 스코어가 이제 19점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 19점. 김민정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김민정이 조금 벤치에 있었는데 들어와서 레이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3-46. 오른쪽 다시 인사이드 비어있었네요. 강유림 차분하게 실수 없이 마무리합니다. 29포인트 강유림. 구지수 드리블로 넘어왔는데요. 쉴 곳이 없어요. 다시 이윤지 구지수 다시 이은지 외곽에서 공이 돌고 있습니다. 이은지가 파고 들어가 봅니다만 다시 밀려나올 수 없는 상황. 중거리 도전 에어버. 그리고 이 공 판정은 네, 한림성심대학교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남은 시간 2분 50초 65-46입니다 점수 19점 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 점수 차를 좁혀야 되는 한림성심인데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 광주대는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10번 김보현 선수가 들어옵니다. 석점슛 3개를 성공시켰던 김보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현지 선수가 뒤로 내줬고 던져야죠. 늦었습니다. 샷클락 바이레이션. 공격권 광주대학교로 다시 넘어갑니다. 65-46.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10점 이내로 조금씩 좁히면서 가능성을 조금 보였는데 거기 해결되지 못하면서 점수차가 더 벌어졌고요. 자, 지금 이은지 선수의 파울인가요? 이렇게 되면 11번 선수군요. 권민아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한림성심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권민아 선수의 파울 네 번째 반칙. 이은지 선수 파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제1구 실패. 강유림 팀 반칙에 양 팀 모두 이제 걸려 있습니다. 1구 실패한 강유림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강유림 두 번째 성공. 오늘 30번째 득점 30포인트째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20점 차. 2분 30초 남은 오늘 경기. 자, 안쪽 좋습니다만 노카운트. 그 전에 파울이란 심판의 지적. 광주대학교 10번입니다 김보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하지만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권민아 선수 3학년 센터 수피아 여고를 졸업한 권민아 선수인데요.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1구 실패.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59득점 그리고 44개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었던 권민아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두 번째를 성공해주면서 다시 19점 차가 됐습니다.
다이어스 끝까지 경기를 해가고 있고요. 드라이빙 돌파 슛 실패. 리바운드 김민정 잘 따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0초 이윤지 오른쪽 자 페인트존에서 두 점 슛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한림성심대학교 도현주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두 점 득점 그리고 자유투까지 66대 49 도현지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네요. 자 점수차 좁히기가 쉽지 않죠. 리바운드 강유림이 잡아내서 공격으로 다시 넘어오는 광주대입니다. 오른쪽 파고들면서 김보현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뒤에 흐르는 공은 나이에슬이 따냈습니다. 다시 외곽 자 파고들죠. 수비 파울 슛 동작 파울. 김진희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의 1번 김민정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두 개 김진희 1구 성공합니다. 자유투 1구 성공 67대 49 18점 차. 그리고 이 자유투가 성공을 하면서 19점 차를 만들어내는 광주대학교. 그리고 1분 40초가 남았습니다. 김민정 끝까지 드리블 다시 뒤로 도현지 오른쪽 연결 자 파죠 빙글 돌면서 슛 시도해봤습니다만 재치있게 끊어내는 김진희. 김진희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강유림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광주대학교 실책 공격권 다시 턴오버 됐습니다. 1분 20초 남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 이은지 파고들면서 오른쪽 연결 열렸죠. 던지지 않습니다. 안쪽을 선택 권민아. 권민아 강유림과 1대1 돌아서면서 슛 실패. 강유림이 툭 쳐내면서 공을 본인들의 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강유림 왼쪽 던지지 못하고요. 파고들면서 슛! 자 들어가지 않았고 슛 동작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권민아 선수의 파울이고요. 권민아 선수는 오반칙 퇴장 오늘 경기 두 번째 오반칙 퇴장 그리고 이 오반칙 퇴장이 모두 한림성심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손혜림 그리고 권민아 두 선수 모두 2분간 퇴장을 오반칙 퇴장을 당했습니다. 68대 49 55.8초 남은 오늘 경기 그리고 마지막 자유투 두 개를 또 얻어냈습니다. 성공하는 김진희 19점 차 두 번째 자유투 김진희 두 번째도 성공하면서 점수차 20점 차를 만들어내는 광주대학교 허용하는 한림성심입니다. 21점 차 70대 49 이은지 40초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 40초 남았고 이은지가 들어오면서 슛 두 점.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한림성심 70대 51 남은 시간 30초 나이아슬 와이드 오픈. 자 하지만 강유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끝까지 하는 광주대학교 모습 자 가야죠. 파울로 끊는 홍채린입니다. 자 이제 쓰러져 있는 강유림 선수를 돌볼 수 있는데 강유림 선수가 지금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부딪혔던 이은지 선수도 와서 한번 살펴봐 주는데요. 자 이 강유림 선수가 큰 부상이면 이 광주대학교에도 앞으로 남은 경기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전주 비전대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하필이면 또 수원대학교거든요. 수원대학교는 지금 수원대학교는 단 1패밖에 없는 그런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는 이 광주대학교 전승도 전승이지만 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강유림 선수가 벤치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13초 12초가 남았습니다. 한림성심 김민정 오른쪽 자 들어오면서 윤영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현지의 두 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1초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부저 올리면서 경기 끝.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 광주대학교가 70대 51, 19점 차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광주대학교는 10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3승 6패를 기록하게 되는군요. 3승 6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남은 경기에서 한림성심대학교 많은 경기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한림성심대학교 4강을 위해서는요. 반면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남은 경기가 전주비전대 수원대학교와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광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한림성심대학교 다음 경기가 어쩌면 오늘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국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공동 4위를 기록한 단국대학교의 경기인데 5월 31일 홈에서 단국대학교를 맞이하는 한림성심입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림성심은 이 4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데요. 자, 한림성심이 어떻게 경기를 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6월 5일 전주비전대 그리고 6월 29일 극동대까지 3경기가 남겨져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올 시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남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됐고요. 예, 광주대학교는 여전히 우승을 위해선 역시 모든 경기를 승리해야 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70대 51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 점수차가 많이 좁혀지면서 한림성심대학교가 좀 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광주대학교의 저력이 점수차를 조금씩 벌리면서 그리고 한림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19점 차 한림대학교 패배, 광주대학교는 19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광주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